못하겠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부회장직 내놔. 다희야, 너 학력 위조까지 밝혀진 사람이야. 아무리 그래도 주제를 알아라? 내가 꼭 그렇게까지 얘기해야겠니? 회장 되더니 마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달라졌나 보네. 찬밥 문화원정으로 둘 땐 그래도 인간미가 코딱지만큼은 남아있는 것 같더니. 진지하게 생각해봐.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. 더 이상의 타협은 없어. 만약 부회장직 안 내놓으면 내가 오빠 비리 다 까발리고 이 판사판 나도 다 할 거야. 알아서 해. 오빠 나 잘 알지? 나 중2 때 원장님한테 반항하면서 면도날도 씹었던 거. 나 건드리면 가스통 폭발하는 거보다 화력 더 세고 무서워. 결혼 따위 어차피 나도 관심 없어. 김상호는 희한지 희엔지 저버리고 부회장, 아니 적어도 계열사 사장 하나는 꿰쳐야겠어. 다희, 네가 날 협박까지 해? 아, 얘를 어떻게 꼬드겨서 빼내버리지.